겨울밤에 가슴에 베개를 괴고 해남 물고구마를 늘어붙도록 쪄가지고 먹어대며 이영식에서 오유경에게로, 허승에서 임꺽정에게로, 그리고 오피리아에서 파우스트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켜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책을 읽어서는 무엇하려는 것이냐는 푸념이 어머니의 주된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고 문학 나부랭이를 했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꾸짖었다. 그 문학을 아직까지도 나는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는 것을 무엇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은 아직까지도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힌다. 김현평론가의 한국 문학의 위상, 문학사회학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고구마를 먹어대며 소설책을 읽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지극히 무용한 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히 어떤 면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잠을 설쳐가며 이야기를, 더 좋은 이야기를 혹은 문장을, 더 아름다운 문장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일까요? 이 책의 또 다른 부분 읽어드리며 그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이영주입니다. 어느덧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다짐하기 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2년 한국 문학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2023년에는 더 새로운 한국 문학이 도래하길 기대하면서 평론 특집으로 꾸려보았습니다. 네, 오늘 손님 선우은실 유인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평론가님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선우은실 평론가는 201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평론 부정의 프레임 N, 이장욱, 기린이 아닌 모든 것, 천국보다 낯선을 중심으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유인혁 평론가님은 201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평론 언어의 감옥에서 글쓰기, 한유주와 최재훈의 소설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두 분께 근황을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먼저 선우은실 평론가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걸 녹음하는 시점에는 학기 말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여러 가지 마감과 관련한 약속들을 네,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유인혁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등단했을 때는 그 옆에 선우은실 그 선생님처럼 학생이었는데 지금 학위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비정규직 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보강하고 성적 처리를 하고 왔는데요. 네. 두 분 비슷하신데요? 네, 저도 채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 두 분께서 저희 문장의 소리 간혹 청취하신 적 있으신가요? 섭외 연락을 받고 어떠셨을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아, 네. 저는 지난번에 그 소유정 평론가랑 박동원 평론가가 네, 오규원 네, 시와 관련해서 이제 네, 같이 공동 집필한 책으로 이야기했던 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조혜은 시인 새 시집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신 거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작은 어머니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이제 어머니랑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테마를 좀 재미있어 하는 편이고 아, 조혜은 시인의 시들을 또 따라 읽는 걸 좋아해서 네, 그 에피소드가 좀 유난히 기억에 남고 네, 무엇보다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약간 ASMR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좀 감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유인혁 평론가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전혀 애청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였고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몇몇 에피소드를 좀 듣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인혁 평론가님 이게 인혁 요 발음이 자꾸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떼서 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앞에서 약간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2022년의 한국 문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침 두 분 평론가님께서 문학광장 문장 웹진에 2022년 12월호 비평 특집에 나란히 글을 실으셨는데요. 유인혁 평론가님께서는 김수연의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 라는 논픽션하고 장유진의 달까지 가자 라는 장편 소설을 같이 다루셨습니다. 각 텍스트 속에 주된 테마인 주식과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적 현상을 예리하게 짚어내셨는데 이 글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가요? 요즘 제가 쓰는 많은 글들이 그러하긴 한데 네. 사실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처음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하듯이 금융맹인데 사실 경제적인 결정이나 뭐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아내한테 네.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네. 반면에 저희 아내는 이제 20대 이후로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 그리고 본인의 노후, 그리고 이제는 가족으로서의 저희 노후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인데요. 그렇게 아내와께 얘기하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삶이 너무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직장부터가 좀 불안한데 네. 또 반대로 노동 수입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인 이 서울에서 네. 오랫동안 주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네. 또한 이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큰 돈이 필요하고 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네. 그나마 소액 투자가 가능한 금융 투자는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예적금, 자꾸 경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너무나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 상승률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긴긴 겨울밤마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TV나 출판 시장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경제 채널들 네. 어느 때보다 더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제 글의 큰 주제였던 경제적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런 장밋빛 비전이 허구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솔깃한 허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원하고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글쓴이를 읽게 되었는데 네. 김수연과 장유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2030 여성, 네네. 4050 남성, 네. 남성 여성 모두가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기보다는 우리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대표한다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를테면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냉정히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는 게 네. 사실 훨씬 합리적이고 네.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잘 될 거라는 그 대책 없는 긍정을 통해서 현재를 버티고 있긴 한데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기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이 취업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근면하게 일하고 회복 탄력성 발음이 힘드네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네. 쉽게 일일비하지 않는 그런 내면을 길러내기 위해서 네.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네. 그리고 절반은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네. 굉장히 불안정한 직장인으로서 네.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 네. 그러한 계기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선우신 평론가님도 문장 웹진 12호로에서 세 편의 단편 소설을 다루셨는데요. 김혜란의 홈파티, 성인아의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 성혜령의 버섯 농장 속에 나타난 현대 한국 사회의 계급성, 그것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날카롭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 글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즈음에 제가 다른 지면들을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마침 자유지면인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계 지면을 좀 별개로 가져가지 말고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연속성 있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개 중에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최초에 이제 떠올렸던 거는 문화 비평이 작품이나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그 수행성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이 현실을 소환하는데 그걸 이제 문학 비평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게 과연 작품이 원래 반영했던 현실 그 자체로 다시 되돌리는 일인 건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시 어떤 재현의 방식을 더 씌워서 조금 더 한 틀에 더 문학적인 장치들을 집어넣는 건지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뭐 현실에 대해서 왜곡 없이 이해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과정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기 부정이나 자기 모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작업들인데 네. 그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비평가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처한 어떤 현실에서 그런 현실에서이기 때문에 비평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전면화하는 일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좋은 작품들을 그 즈음에 또 발견하게 되어서 이걸 같이 엮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일종의 계급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네. 제가 글에서는 이제 작품과 어떤 현상을 두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런 시선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저 역시도 그 관찰되는 현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있다는 걸 너무 좀 크게 자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바라볼 수 있을까 문학 비평으로서 네, 그걸 좀 시도해 보려고 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평론 도입부에도 보면 유튜브에서 핫한 콘텐츠 피식대학의 신도시 아재들이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 주제랑도 연결이 되기도 해서 일부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그 사실은 그래서 신도시 아재들을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적은 없었는데요. 네. 이제 평소에 그런 콘텐츠들을 한 번씩 보는데 사람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은 콘텐츠더라고요. 혹시 두 분도 보셨나요? 저는 이 대본 때문에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유인혁 평론가도 보셨나요? 저도 보았습니다. 아, 보셨군요. 네. 많이 보고 네. 엄청 웃기다고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거는 단순히 이제 신도시에 사는 부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3040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욕망들을 실현하는 방식의 극화된 지점만이 아니라 거기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네. 막 자기의 어떤 삶을 되게 투영해서 네. 네, 아, 저거 보니까 내 친구도 생각나고 내 남편도 생각나고 뭐 이렇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야말로 사실은 문학이 되게 오랫동안 갈구해온 어떤 사회참여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콘텐츠적인 네, 그런 재현의 양상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만약 이 콘텐츠를 보고 자기의 계급성이라든지 계급적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면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계급성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가다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좀 급작스럽게 환기가 되어서 이걸 이제 인용한 부분에서는 사실 꼭 계급적인 얘기만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네. 이제 말하자면 장르의 문제나 재현의 방식으로서의 문학, 네네. 네 매체로서의 문학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네. 그 콘텐츠 같이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두 분의 글 속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시대 정신 같은 것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 그 현대인들과 갈수록 커져가는 빈부격차 거기서 나타나는 경제 문제 또 계급 문제 그것이 생존의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그 두 분의 포인트가 어떻게 고민이 되어서 글을 쓰게 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우은 실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이제 문제를 사유할 때 우선은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되는 게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 자신 역시도 그 현상의 한 가운데 놓고 보는 일로서 평론을 쓸 때에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쓴 글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계급적인 욕망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공유하는 보편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저항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그 역량 속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구조를 비판하는 입장을 세워서 비평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제 동시에는 그런 저항성을 가질 때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분열적인 지점도 저한테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동료가 아니에르노의 부끄러움을 추천을 해줘서 읽었었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자기의 계급적인 조건을 곧 삶으로 체험하는 여성이 네. 등장해서 굉장히 분열적인 자기 정체화의 그런 고백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이 만약 그런 방식으로 자기 계급성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평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이런 계급성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나에 대해서도 좀 불화하는 지점, 그걸 소화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좀 묻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인혁 평론가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부터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 네.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제 얘기를 쓴다는 느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짧게 해주시면은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에는 두 분 평론가님들께서 그간 어떤 작품들을 읽어왔고 문학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해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2022 문학결산 즉문즉답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유인혁 평론가님, 그 다음에 선우은신 평론가님 이렇게 그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한국 문학의 키워드는? 정보라의 저주토끼와 이민진의 파친코. 여성 퀴어 생애 주기. 2022년에 읽은 책 베스트 3는? 김보영의 당신에게 가고 있어, 에바일루즈의 해피크라시, 손창섭의 유맹입니다. 기시 마사이코의 망고와 수류탄, 이수지의 그림책, 그래픽 노블인 앨리슨 백델의 당신 엄마 맞아. 평론가로서 일생에 걸쳐 연구해보고 싶은 작가는? 박완서 작가입니다. 네, 오정희입니다. 네. 나만의 좋은 책 찾는 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문장의 소리를 듣는다. 너무 크게 웃었나? 네, 마지막 질문 한 문장으로 답해 주시는 건데요. 나에게 평론 쓰는 마음이란? 소외되지 않는 노동. 병합하는 마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22년 한국문학의 키워드였습니다. 선정하신 키워드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혁 평론가님. 예, 저는 현재 연구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들의 경향이나 그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 사회적인 확장이나 효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는데 네. 그게 바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그리고 정부르 작가의 저주토끼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파친코 같은 작품은 애플 TV에서 독점 콘텐츠 드라마가 되어서 그리고 저주토끼는 멤버커상의 네.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고 네. 상업적인 성공을 얻었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통되는 이제 한국의 스토리텔링 상품이 되었고 네.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문학 독자 바깥에 네. 일반적인 대중에게 읽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좀 두서없이 말해야 하는데 일단 파친코는 세계화 여성의 문제를 다루죠. 이른바 이제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뿌리 뽑히고 네. 이동하고 이민, 정착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는데 네. 울리히 백과 그 엘리자베스 게른타인 백의 장거리 사랑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근대화에 따라서 이동의 양상이 확대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디아스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네. 그러한 자장 속에서 이제 이민진의 이
파친코라는 책이 조명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파친코는 그러한 담론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정도가 아직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주토끼는 사실은 아직은 한국 장르소설이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이러한 정도의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뭐 BTS와 같은 그 보이밴드, 네.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시대가 왔고 네. 정확히 말하면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시대가 왔고 우리는 아직 이런 현상을 좀 점잖게 받아들이거나 네. 비판적으로 성찰하는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쿨하지 못한 거죠. 저 또한 이 작품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다만 이 저주토끼를 비롯해서 이 정구라 작가의 몇몇 작품집들을 읽어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무국적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후보에 올랐던 박상영 작가나 그 전에 이제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굉장히 한국적인 네. 그러니까 로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는 대비되는 특징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 상품에 뭐 오래된 용어를 한번 써보자면 글로컬리티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선우은실 비평가님도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여성 퀴어 생애주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네. 얼마간은 겹치는 키워드이기는 합니다. 사실 올해만이 아니라 2022년만이 아니라 그 여성 퀴어와 관련해서는 특히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꾸준히 집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이제 2022년에 이러한 주제가 지배적이라는 얘기를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이제 들은 사례들이 조금 있었어요. 슬며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단지 주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이유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곧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서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충분하게 얘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도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세 개의 키워드 안에서도 이제 미묘하게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좀 교차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노년 여성이면서 퀴어인 여성이 네. 등장해서 그 시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좀 성찰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친구 관계나 연대 관계나 네. 생활을 꾸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성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서사에서는 이제 가부장제의 자장 안에서 네. 이성애자로서 늙어간 노년 여성이 이제 뭐 남편도 더 이상은 살아있지 않고 네. 자녀들도 다 독립해서 나갔는데 이제 자기가 누구를 한평생 돌봐온 삶에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령 이런 방식으로 요 키워드들이 중첩되고 교차가 되면서 네. 이제 발견되는 삶의 모습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 100세 시대에도 사실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거의 네네. 뭐 120세. 네,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네. 네, 이렇게 기대 수명이 길어진 시점에 사실 노년의 삶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한테는 좀 해결해야 된 과제로서 그렇죠. 네, 상상해 볼 법한 미래를 또 그려봐야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길어진 것에 비해서 어떤 세대 간의 문화적인 격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는 매체 변화도 빠르고 그래서 그 세대가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서 거기에서 네. 그들이 각각 경험하는 그 문화적인 환경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일종의 생애주기 안에서 관찰되는 좀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조명하는 서사들이 네, 꽤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네, 그렇게 세 가지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2022년에 인상 깊게 읽은 세 권의 작품 고르는 거였는데요. 한 권씩 또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혁 평론가님. 이제 발음이 잘 되는데요. 유인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 이름은 저도 스스로 발음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쉽게 발음하기 힘든 이름입니다. 얘기를 시작하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김보영 작가의 당신에게 가고 있어를 골랐는데 네. SF입니다. 시간에 관한 작품인데 그 광속 여행에 따른 시간 격차를 다루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건 많은 SF가 다루는 소재인데 굉장히 낭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실러 르긴 같은 작가의 슬레이의 목걸이 이후로 가장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네.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은 배경이야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김보영 작가의 팬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 두 팬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 프로포즈형 낭독 작품으로 작가의 개인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초상화처럼 주문 제작한 네. 소설인 거죠. 네. 정말로 일반적인 소설의 제작 관행을 통째로 어기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은 발표된 지 좀 오래된 작품인데 네. 얼마 전에야 제가 이 작품을 읽을 수 있었고 네. 그 점을 정말 놀랍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손창섭의 유맹 네. 이것은 이민진 작가의 그 파친코 때문에 읽은 작품인데 네. 1976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창섭? 되게 오랜만에 듣는 작가님. 사실 제가 게으른다 하되 이제야 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 작품 저도 안 읽었습니다. 네. 그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네. 읽어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손창섭 작가는 이제 평생 한국과 만주, 일본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그렇죠. 이 뿌리 뽑힌 삶의 애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뿌리 뽑힌 삶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정말로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손창섭 작가님 마지막이 되게 또 미스테리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에바 일루즈의 해피크라시는 네. 소설이 아니라 네. 긍정심리학을 비판하는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의 전문서적인데 네. 사실 교양서하고 전문서를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왜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부담돼요. 네, 바로 그런 부담되는 마음에 대한 책인데요. 네. 긍정적인 생각, 또 요즘 유행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뭐 불가능은 없다, 네. 뭐 이런 긍정주의적인 사고에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자주 치면서 읽었는데 네. 그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시대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그렇죠. 착취당하기 싫어진다는 맞아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네. 굉장히 아주 시사적인 네.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선우은 씨 작가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선 문학 작품 중에서는 그 세 권만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예 문학 작품이 아닌 네네. 그 문학 외의 영역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거 세 권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네. 네, 세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기시 마사이코의 망고와 수류탄이라는 책입니다. 사회학 저서고요. 이 기시 마사이코가 사회학자인데요. 일종의 구술생의 사를 집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술사랑은 또 조금은 다른 사회학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문학적인 탐구 방식이랑 완전히 일치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일단 구술사 자체에서도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체록을 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렇게 네, 기술하는 과정 안에서 이미 이제 이 구술을 듣는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현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회학에서 그 구술생의 사를 청취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사한 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의미한 결과값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설이나 가정을 세우는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키나와 출신으로서 어디 일본 내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차별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수치화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네네. 그 연구자의 그 틀에 맞춰서 네. 이 사람들의 어떤 구술적 발언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고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그냥 그대로 살릴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는 문학 비평을 할 때에 문학이 재현하고 있는 걸 비평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랑 좀 비슷하게 여겨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이수지 작가의 이수지의 그림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해설서이기도 하고 에세이 형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선이라고 하는 작품도 그렇고 파도야 놀자라고 하는 그 동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로 그림책들을 몇 권 보게 됐는데 이 작가의 그림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 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림만이 있는데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림만 보고도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서사가 읽히고 심지어 그 서사를 그려내는 방식이 이 동화책의 판형을 이용해서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좌우 대칭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동화의 프레임을 틈입하는 것 같은 연출을 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있는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서사라는 게 뭔지, 이야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상적인 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책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앨리슨 백델의 당신 엄마 맞아라고 하는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 백델이 그 백델 테스트의 백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책인데 이 작가가 자기의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좌절되어 온 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정체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로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들 때문이기도 한데 굉장히 진한하고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 사실 많거든요. 엄마를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엄마를 욕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근데 사실 그 모녀라고 하는 테마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흥미롭게 가지고 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서 좀 삶과 조금 더 밀착되어 있는 허구죠. 어쨌든 노블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모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을 하면 좋을까. 그런 힌트가 좀 되어준 책이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아니 어쩌다 보니까 책 소개 시간이 돼버렸는데 그 밑에 있었던 질문과도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나한테 의미를 주는 책에 대해서 그런 책이 있다면 인생이 통틀어서 지금까지 어떤 책이 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도 생깁니다. 뭐 한 권이어도 좋고 두 권이어도 좋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인혁 평론가님. 이게 굉장히 사실 답하기 어려운 그렇죠. 질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제가 책을 여러 번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네. 재밌는 대답이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을 때는 사실 일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업이나 새로운 논문 때문에 책을 다시 읽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때 이제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읽을 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광수의 부정과 같은 작품, 제가 중등교육과정 때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서도 오랫동안 사실 좀처럼 좋아할 수 없었던 소설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한 다섯 번째쯤 다시 읽었을 때 이 책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섯 번이나 다시 읽어야 되네요. 네. 왜냐면 학년마다 다시 한번 숙제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 책이 정말 이제 모순으로 가득하고 이 인물의 행동 양식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순간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영식이 영채를 구하러 가는 장면에서 갑자기 야시를 보고서 그 밤의 스펙타클에 눈을 뺏기기도 하고 분명히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청량리로 가는 전차를 놓치고 배회하는데 대체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는 것이고 왜 이렇게 연출했을까 그런 식으로 궁금함들이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반대의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 반복해서 읽는 책은 사실 없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 좋아진 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선우은 씨 평론가님도 소개해 주세요. 그 유인혁 평론가님 말씀이 굉장히 반갑네요. 저도 한 권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고 저도 책을 여러 번
막 이렇게 마음 가까이에 두면서 읽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나는 뭐 이럴 때 이 책을 여러 번 본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네. 네, 그런 편이라서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컸고요. 네. 사실은 제가 엄청 감명 깊게 본 책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네. 그걸 이제 여러 번 들춰볼 만큼의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조금 제 마음대로 바꿔서 네. 다르게 대답을 해보자면 이제 아직 읽고 있는 책이기는 한데요. 이건 나중에도 읽고 싶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생명의 여자들에게 엉망인 여성해방론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아직 완독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잘 설명할 자신이 좀 없기는 한데요. 이 책이 변소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70년대 여성해방운동, 일본의 여성해방운동을 주도했던 다나카 미쓰가시피라는 책입니다. 네. 네, 이 책이 분명히 빨리 읽히는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이론적이거나 어렵기만 한 책도 아니거든요. 작가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 날것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을에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매끈한 이야기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부정도 있고 네. 어떤 여성 연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여성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지워버리고 싶거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동시에 들었다라고 네. 하는 이런 충돌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네, 요즘엔 좀 그런 입체성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목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나중에도 읽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언제나 그것을 향해 갈 때 찾아오는 또 그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게 궁금하긴 했어요. 평론가로서 뭔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 작가가 있을 텐데 일생에 걸쳐서 연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그 꽂힌 작가,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싶은 작가, 이런 작가 말씀해 주셨는데 유인혁 평론가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생은 좀 너무 광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젠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현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네. 지금 저한테는 박한서 선생님의 소설이 네. 가장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부분들인데요. 네. 박한서의 남옥에서는 어머니가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네. 딸에게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어머니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이제 아들 대신 딸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박한 얘기를 뱉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쓰여졌던 그 상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혹은 이제 그 남자네 집 같은 소설에서는 오빠의 그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줄임배를 채우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충만하고 무엇보다 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집 가는데 방해를 많이 하는 그런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어머니 사실 굉장히 다른 모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이 박한서 선생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모성에 가까울까. 그런 게 궁금하시구나. 그러니까 작가 연구의 기본 중에 하나는 사실 작가와 그 속에 재현되어 있는 그 1인칭 서술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기초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로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변주일까. 그런 점들이 좀 지금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선우실 평론가님은 네 어떠세요? 저도 박완서 작가와 오정희 작가 두 명을 떠올렸는데 네. 네, 그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오정희 작가를 고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일생에 걸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의 네. 성실의 문제에서요. 근데 이제 저는 모녀서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한국전쟁 시기를 거쳐서 여성 가부장으로서 딸이 이제 그 집안의 가부장의 역할들을 이제 도맡아서 경제력을 이제 갖춰야 되는 시기에 뭐 미군 문화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딸의 노동력에 기대고 있지만 동시에 그걸 되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어머니가 또 가지고 있는 시집 보내야 되는 자식으로서의 그 딸에 대한 관점들이라는 것이 네. 뭔가 상상하는 거랑 하나도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한 모녀서사가 박완서 작가의 작품에서도 있고 사실은 오정희 작가의 작품으로도 좀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두 작가가 좀 초점하는 모녀의 관계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네, 네. 오정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를 상상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개심을 드러내는 여성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뭐 이를테면 어머니가 출산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동물적인 것으로서 이야기를 서술되는 그런 소설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뭐 그냥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관념적이고 유비적인 차원에서 부녀 관계로도 확장되고 이제 노년층의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의 관계로도 이렇게 확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쟁 시기에 겪었던 파괴적이고 동시에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또 미군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성 인물의 생애 주기에 이렇게 한 복판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뭐 가령 중산층을 욕망하게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 과거들을 어떻게 좀 종합하게 되는지가 오정희 작가의 작품에서 네, 잘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네, 조금 주목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여성 인물들끼리의 일종의 적개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품 안에서 그렇게 전쟁과 연결시켜서 나타낸 작품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저도 선운실 평론가님의 글을 통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박완서 작가님의 그런 이상한 종류의 대척점에 있는 모성 같은 것도 일단 확실히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두 분 얘기를 듣는 보시 된 느낌이어서 한두 마디 얹어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 또 문학을 치열하게 공부했던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문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선우은 씨 평론가님께는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유인혁 평론가님 먼저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롭다고 기대되는 이야기를 앞서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사실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사실 소설 쓰는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하평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했었죠. 근데 굉장히 잘 쓴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고 네. 저에게는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재능이 너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때마다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네.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쯤 또 비평을 만났고 그러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거치는 길을 저 또한 걸어온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사담인데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유명한 평론가 분이 우리도 시를 쓰면 잘 쓸 수 있잖아요? 라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있는 게 아닐까 또 싶기도 한데 소설 쪽에 또 욕망이 있으셨던 그런 부분이어서 되게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선우실 평론가님은 답변이 어떨지 비슷할까요?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노멀한 답변을 준비해왔는데 아마 네 다른 분들이 도대체 무슨 답변을 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이따 제가 네, 두 가지 버전을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문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다른 문학 전공생들에 비하면 약간 늦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교양 수업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하나의 작품을 놓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놓고 어떤 비평 이론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비평 이론을 배울 때마다 그 작품을 계속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네. 뭐 막스주의로 한번 읽고 페미니즘으로 네. 읽고 정신분석학으로 읽고 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저는
텍스트 자체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왔는데 그것조차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들을 이렇게 투영시켰을 때 이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게 뭐지? 하다가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제 이게 노멀한 답변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른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또 그 중에는 완전히 못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잘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약간 나 조금 그럭저럭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경험들 안에서 제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 제 성격을 스스로 고려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못하는 걸 골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가령 창작 중에서도 뭐 어쩌면 시나 소설 저는 그렇게 딱히 열심히 해야겠다고 시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하거든요. 읽는 걸 어쨌든 좋아하고. 그런데 왜 시나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론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저한테 가장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선택하게 된 경우들이 아닐지. 네. 네, 제가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더 자신 있는 분야는 뭐였나요?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생각했죠. 선우은실님은 배우를 하셔야 된다. 표현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대본도 잘 외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백세 시대니까 네 백세 시대니까 문학을 마친 뒤에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하는데 연구가 잘 될 때가 있어도 글은 또 잘 안 써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동력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는데 난 정말 그때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런 걸 좀 머릿속에 짜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답변을 마련해보자면 네. 절반은 직업의식이고 네. 나머지 절반은 텍스트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아. 왜냐하면 사실 둘 중 하나만 없어도 계속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요구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정말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갈시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직업의식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계속 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랑스러워야 하고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우은실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 그 굉장히 놀랍게도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네, 계속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뭐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좋아서 하는 거라도 훼손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를 좀 엉망으로 만들게 그렇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게 되면 사실 자기를 되게 후려치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애정과 약간 동떨어져서 이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걸 완수해낸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끝까지 좀 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왜 중요한가 이런 성찰들을 좀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폭넓은 의미의 애정이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훼손시켜놓은 내 부분들을 보는 것까지를 포함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것들이 계속 평론을 쓰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작은 수첩을 꺼내요
문장의 소리. 이제 평론가님들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평론가님께서 인상 깊게 읽은 다른 분의 글도 좋고요. 직접 쓰신 글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은데요. 유인혁 평론가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이번에 다뤘던 김수현의 개미는 왜 실패해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의 일부. 네. 그중에서도 김수현 선생님의 문장이 아니라 인터뷰 부분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럼 유인혁 평론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파생해서 풋을 산 사람이 돈을 벌어. 굉장히 소수야.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벌었어. 아, 기분이야 좋겠지. 남들 다 손해봤을 때 혼자만 돈 벌었는데 그게 얼마나 짜릿하겠어. 근데 봐, 대다수 자기 주변의 친척, 형제, 친구 다 망해가. 근데 자기만 돈을 벌어.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건 기쁘긴 하겠지만 정말 기쁜 것 같진 않아. 계속 뭔가 나쁜 일이 생기길 더 바라는 거잖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부분을 소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이어서인데 여기에 정말 복잡한 개인의 내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장인데 그래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경쟁해서 탈락해야 하죠. 그런데 네. 한편으로 우리는 시장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 인터뷰에는 바로 그런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갈등이라고 할까요? 시장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시장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그런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인데요. 이 문장 안에는 실제 고뇌가 느껴집니다. 네. 그것은 이제 담론적으로 이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생한 육성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떨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요즘 단어로 말해보자면 정동 혹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라보았습니다. 네, 또 선우은 씨 평론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다나카 미스의 생명의 여자들에게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우은실 평론가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여자를 암컷으로 무가치하게 살아가게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니만큼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1분 1초도 쉴 틈 없이 들어서 마치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순서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사회는 틈만 나면 가치 있는 나라는 생각을 몰아내려고 내 빈틈을 엿보고 있었다. 무가치한 내가 하극상을 하려는 의지 때문에 나는 쉴 틈 없이 자기 긍정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고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다. 나의 현재는 언제나 무가치한 나와 무가치하지 않은 가치가 있는 내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만 같다. 네,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이영주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주장하는 과정들 안에는 내가 이미 거기에 영향을 받아 있다. 부정하고 싶은 어떤 자장 속에 나 또한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 작품을 볼 때에도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정당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먼저 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원리로서 이러한 관점이나 방법론으로서 삶을 성찰하거나 문학을 읽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고백적인 형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평론가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평론은 시작하면 좋다라는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평론가를 대표해서는 전혀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문학 연구를 포함해서 비평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만 말해보자면, 네. 작가하고 텍스트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수업에서 그리고 학술 대회나 또 논문에서 평론 글에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치밀하지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글들을 가끔 만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제 사랑은 느껴지는데. 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갖추지 못한 그런 글들도 종종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후자를 더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원론적인 대답이긴 해도 딱히 또 다른 대답이 없기도 한 것 같긴 하고. 선우은 씨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평론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써야지 글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론은 아무래도 굉장히 적확한 언어들을 사용해야 하고 또 조금 더 객관적이고 뭐 필요하다면 이론에 기대어서도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뭐 당연히 평론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활동을 엄청나게 오래 했다고 할 순 없지만요. 언제가 됐든 미래를 좀 상상하더라도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도. 네네. 그래서 좀 틀리면 고치면 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은 자기의 이야기를 써서 하나로 완성을 해내는 그 결과 자체가 때로는 중요할 때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뭔가 쓰라는 얘기 같아요. 마감을 하세요. 네. 그 질문 중에 또 꼭 빠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시대의 평론가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을지 이것도 대답하기 어렵나요? 혹시? 더 이상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징징거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론가들이 고민해야 할 마땅한 문제를 제가 대표해서 말할 수는 전혀 없고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네, 말하는 그렇죠. 것으로 네.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계속 반복하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노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조금 읽는지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고 문해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겁주듯이 기사나 뭐 다큐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여유 있게 책을 읽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지는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웹소설이나 웹툰, 유튜브 등등 새로운 매체들에게 독자들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건 그냥 그 형식들이 이 바쁘고 단속적인 형태로만 쉴 수 있는 현대사회에 적응한 형식들이 뿐인 거고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째서 책 그리고 문학을 읽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만큼 네. 사실은 책이 읽힐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일이지만 우리 시대의 문학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선우은 씨 평론가님도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은 딱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문학의 삶을 완전히 매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매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네. 비춰보고 싶다라는 네네. 마음이 드는데 그것들을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나 소설에 비해서도 조금 더 독자들에게 거리감이 있다라고 많이 여겨지는 비평의 언어로 하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문학의 위기나 비평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서 반복되는 주제들이기도 한데 네. 저는 그게 뭐 비단 한 2, 3년 전과 오늘의 시점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이미 달라진 토대 위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유인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체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문학 매체를 사유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해서
뭔가 어떤 비평적 고민들이 당연히 그 비평을 존속하게끔 한 그런 역사적인 자장에서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효한 상태로 가져가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시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요즘엔 좀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대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문장이 완벽하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출간 소식도 기다려지는데요.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고요. 네. 다만 내후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박원서 작가님의 장편소설 전작에 대한 작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완결하고 네. 학술 단행본으로 간행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든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기대가 되고요. 또 선운시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 저는 2023년에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그 즈음에는 책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 네, 평론집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 어쨌든 3교까지는 다 넘어가고 오. 거의 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2023년 초에 발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시대의 마음 발견하게 되신다면 시대의 마음 네, 네. 반가운 마음으로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호은 씨 평론가의 첫 평론집 시대의 마음이 2023년 1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신춘문예 특집으로 선호은 씨 유인혁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두 분 참여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아까 AI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끝날 때 되니까 인간적인데요. 아, 정말요? 네. 예, 반가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아, 네. 저는 사실 아까, 어떻게 해서 평론을 쓰게 됐냐고 했을 때 답변한 걸 빨리 주워 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아, 딴 걸 엄청 잘해서라기보다는 반쯤 농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네. 네 당연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문학하는 마음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또 앞에 계신 이영주 선생님과 유인혁 선생님의 어떤 작업들 쭉 따라가면서 읽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그 선호은 씨 평론가님이 문학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선호은 씨 유인혁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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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